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만원대 스마트워치 쿠미 KU1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에어팟 짝퉁인 차이팟은 정말 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눈에 보기에는 정말 애플워치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 3만원대의 스마트워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나 이러한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센서를 통해서 헬스케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워치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리뷰를 하셨겠지만, 저는 헬스케어 기능에 중점을 맞춰서 과연 이 3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워치. 네, 시계 줄은 뭐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워치 자체는 보시다시피 뭐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진짜 애플워치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뭐 약간 저렴한 티가 나긴 합니다. 마감은 나름 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는 충전 포트 그리고 몇 가지 센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2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는 애플워치와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시야각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액정 품질 자체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추가로 시계줄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로 에어 프로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네, 글씨가 진짜 정말 작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앱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깔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깔아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돼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허용 누르기가 무섭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야, 이게 뭐죠? 자기네들 앱스토어를 깔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것만 깔고 바로 허용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고, 뭐 배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네,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설정을 여기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오랫동안 없을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도 뭐 당연히 있고요. 앱도 이렇게 여기서 설정해주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 네, 뭐 이 정도 설정했고 시간도 이제 맞춰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온도 그리고 체온이 측정이 됩니다. 네,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36도로 나오고 있고, 네, 이 만보계 기능도 있고, 이거는 심박수 측정,
네, 혈압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혈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무튼 그리고 산소 포화도, 네, 그리고 운동 종류, 네, 여러 가지 뭐 춤을 추다, 윗몸 일으키기, 러닝머신, 네,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면 날씨도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 스톱워치 기능도 있고. 자, 이것은 기기를 찾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설정에서 밝기, 네, 밝기도 설정할 수 있고.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날라옵니다. 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에서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돼도 참 놀라운데, 자, 이런 여러가지 센서들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자, 그럼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온도가 제법 쌀쌀한데 30도, 그리고 제 체온이 35도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체온계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 체온으로 나오는데 오차 범위가 심하네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이 체온 기능일 텐데 온도 센서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만보계는 저렴한 기기에서도 잘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심박수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측정 도구로, 자,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이 기구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맥박은, 제 맥박이 이 오른쪽에 있는 83, 82, 네, 거의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7, 이 정도이고. 그렇다면 산소 포화도, 이 시계에 있는 산소 포화도는 어떨까요? 네, 지금 97% 나오고 있습니다. 네, 99%, 뭐 이 정도 오차 범위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정한 것도 97, 98. 네, 산소 포화도 센서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살펴봤고, 이제 이 문제의 혈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혈압의 경우에는 상완동맥 주변에 커프를 차서 그 압력으로 혈압을 재는 건데, 이런 손목이나 손가락을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기의 경우 고가임에도 일반 혈압계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110에 70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숫자를 대충 띄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혈압기로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 이완기 혈압은 70대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보통 80 이상으로 나오는데, 네, 뭐 혈압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속임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뭐 혈압의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에서 나오는 혈압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압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3만원대 스마트워치 KU1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체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고, 그 외에 날씨라던가 메시지, 스톱워치, 기기 찾기, 여러 가지, 또한 운동 기능까지 스마트워치에서 필요한 필수 기능뿐만 아니라 생체 징후 측정에 필요한 센서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스마트워치가 3만원대로 나왔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중국의 짝퉁 제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체온은 잘 맞지 않고 보폭을 측정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맥박이라던가 산소 포화도는 비교적 정확한 값을 보여주었고 혈압의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스마트워치를 필요로 하는데 뭐 이러한 수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심박수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중요한 만성 심장질환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다지 추천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애플워치로 당연히 가야겠죠. 예, 이렇게 뭐 밀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99%가 나오네요. 아까 측정한 것도 어찌 보면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떨어지니까 또 되진 않네요. 어찌되었건 뭐 3만원이란 가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스마트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신기한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